앞서 봤던 우리가 이 120불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.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120불선에 대해서 지지를 여기서 밟고 반등이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여기 또 붙어서 이렇게 이제 또 올라왔고, 그죠? 근데 지금 어때요? 요런 자리 자체가 이제 저항이잖아요. 그러면 최근에 이 애니 능률 교육이 어땠단 말이에요? 기업이 업황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. 업황이 부정적이었다.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입시 전문 학원들을 끼고 있는 우리가 뭐 메가 스터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이제 시세를 붙이는 거지. 이때까지 교육 업황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는 이유가 뭡니까? 입시 제도에 대한 개편이죠. 그런 부분, 정시 확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, 지금 상황을 판단한다면, 결국에는 이 애니 능률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다만, 단기적으로 봤을 때, 여기에 대한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그러면 결국 이슈에 의한 거래량이었죠.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매집을 했던 여기에 대한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, 다시 한번 올라올 때, 다시 올라올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여기 하방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졌는데, 요 거래량을 100%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는 건 어렵습니다. 왜냐면 왜 올랐는지를 알잖아요. 우리가 증시에 대한 개편 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붙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조정 보이고 올라올 수 있다. 올라오는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. 여기 올라왔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을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.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자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, 아 여기서는 지지를 밟고 이렇게 또 넘어가겠구나. 이게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. 다시 한번 주가를 오히려 죽어버리죠. 죽였고. 그러니까 지금 밑에 하방에서에 대한 지지를 받을 건데, 그런 자리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한요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. 한 3,300원대, 3,350원 정도. 요 하방을 조금 열어놔야 되는 자리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3,820원대 올라오면 그때 봐야 되는 거지. 이건 단기적으로 재료가 노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. 이게 위에 요런 자리가 4,300, 이런 자리 쉽게 돌파가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, 사실.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 물량을 모두 다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, 요 앞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입시제도가 개편된다는 말만으로는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.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줘야 된다. 자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.